예? 짧게 나는 게. 지금 제트랄 생각 하지 말라고 시켜달라고. 어쨌든 깔끔하고 재료 좋은 음식을 항상 가족들과 해서 드시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그냥 네. 해먹는 집. 하다못해 그냥 찬밥이어도, 물에 말아 먹는 찬밥이어도 정말 굴비 제대로 구워놨다든지. 그렇잖아요. 찬밥인데 굴비야. 단어가 맛있어 보여요. 얼음 좀 띄우면 더 더울 때는. 아니면 녹차에 말아. 녹차, 예, 녹차에 말아서. 아, 녹차에 말아. 연잎차에 말아 먹으면 더 맛있어. 연잎차. 그러면 그 굴비는 보리굴비 쪽으로. 보리굴비를 왜 딱딱한 보리굴비 있죠. 정말 네. 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거를 살짝 쪄, 살짝 쪄. 그리고 쪽쪽 찢어가지고 남편한테 딱 놔주기 전에 매실 고추장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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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주면. 매실 고추장. 바짝 마른. 굴비요. 보리에 보리 아래 먹어요. 살짝 수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영광굴비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굴비를 보리굴비로 만드는 거죠. 아니죠. 영광굴비를 가지고 보리굴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하셨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나요? 영광굴비를 아니 보리굴비가 잡수신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보리굴비 그거 해놓고 바로 드릴게요. 여기 있다가. 있어요? 아, 우리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 있어. 여기 마트 아니에요? 여기 마트 같아.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좋아하시는 주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재료가 냉장고에 맞아, 칸칸이. 그러니까 왜 저는 사실 솜씨보다 재료가 좋아. 아, 재료 맛있다. 누가 해도 맛있는. 누가 해도 맛있는. 그야말로 재료에다가 정성만 다 했네. 누나 그냥 고추장도 아니에요. 우리 뭘 먹는 거야 우리 오늘? 모르겠어요. 뭘 먹으면 되지? 우리 유인 씨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너무 넘치지 않는 것으로 그래? 이렇게 영양 있는 걸로 했어. 그래서 연어를 오늘 유인 씨는 줄까 생각. 왜냐면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아니야. 장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고 남자들보다 잘 먹어요. 그거 두 가지 다 먹어요. 네네. 네. 각자 각자 먹는 게 달라요. 그럼 오늘 아니 잠깐만 그 얘기부터 듣자. 한 사람당 준비한 음식 아니 아니에요. 기본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어린이 입맛일 수 있는 분들은 묵은지 이렇게 싸가지고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먹고 싶겠고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돼. 뭐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그런데 같이 만들어야 돼. 뭐 그냥 다 해서 드십시오는 못해요 저는. 같이 만들어. 당연하죠. 아, 누나 밥을 먹고 싶으면 제가 만들어. 제가 먹어. 오늘 그래도 우리가. 그리고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자기가 얼마큼 먹을지 밥을 넣고 자기가 예쁘게 싸서 딱 쪄야지. 내가 먹을 거면 우리 집에서 먹었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아, 재료가 내가 지금 이런 게 잘못된 거야. 너랑 카레 먹자 그냥. 아니요. 아니 누나 밥 먹고 싶어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알아서 먹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지금 나온 씨가 보니까 딱 싫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보내. 너는 끝이야. 이런 거죠. 안 도와주시면 그냥 조금씩만 드시고 그냥 가세요. 빈손으로. 대신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가져가셔도 좋고. 주부들의 공부. 어딜까요? 가보시죠. 아이고, 자 가시죠. 현중이는 그럼 그 식감만 보고 가는 거네. 그냥 백화점 구경 왔다고 생각. 어떡해요. 이쪽으로 저기 여기 여보세요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호동 씨 이쪽 다시 도와주시면 그만큼 또 가져가셔도 좋고. 아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 가볼게요. 장어를 어떻게 하는데? 혼자 소스 발라서 구워 먹어야지.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 뒷골이 된장국을 오이 소박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아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 오이 소박이는 이거 해가지고 좀 매 좀 가보라고. 좀 매트 발효시켜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지만 바로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삭아삭하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오늘 사실 그냥 평범한 오이 소박이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 김동원 씨만의 비법이 있다라는 얘긴데 우리 그쵸. 그걸 찾아보는 거죠. 아 찾아보세요. 네. 집에서 아까 부셨죠? 그 매실청. 매실청. 네, 매실청. 매실청을 넣고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그러니까 10에 2 정도 보시면 돼요. 마늘하고. 선배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액젓에 따라 차이도 있고. 새우젓을 할 때는 저 새우 광대기는 안 넣고 내가 볼 때 마법의 가루 이거 저거네. 이거요? 라면 스프. 이게 뭐죠? 미숫가루예요? 콩가루? 녹차? 녹차? 콩가루 같은데?
않을 거. 기한 가루예요.